네, GSB에는 유명한 선수들이 좀 많아요. 남궁준수, 그렇죠. 안웅현, 신유나 선수가 네. 돋보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신유나 선수는 뭐 SK 서울 SK 1군까지 올라갔던 선수고요. 네. 남궁준수 같은 경우에는 동국대 출신이죠. 그리고 네. 예, 저기까지 저기 어디냐, 예, 저기 인천 전자랜드 운동을 했었습니다. 신유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2군 리그에서는 당할 정도가 없는 센터였습니다. 네. 네. 네, 팀 우지원의 공격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팀 우지원이 형광색 유니폼을 입고 있고요. GSB가 네.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네. 2점슛 그대로 던져봅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뒤쪽에서 공을 건드렸다는 판정. 팀 우지원의 3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김철이라는 선수인데요. 네. 저 선수는 제가 마지막으로 나이키에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12년 전이죠. 네. 그 당시에 결승전에서 지금 1번부에 나와 있는 닥터바스켓의 노진호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아, 네. 저 선수는 그 전주대표로 나왔고 그 닥터바스켓이라는 팀이랑 결승을 했는데 그때 두 선수가 정말 명승부를 펼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합정식과 아, 돌파로. 그렇군요. 예. 지금 거의 뭐 제 기억으로 나이가 40이 거의 다 됐을 텐데도. 아, 그렇군요. 네. 적어도 30살 중후반 됐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부 대표로 나와서 저렇게 또 열심히 좀 활동을 하시고 있습니다. 거의 뭐 노장의 투혼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 네. 두 선수입니다. 네. 자 이제 DSB가 시작하자마자 네. 자유투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좋았죠. 커팅 패스. 네, 커팅 플레이 네. 이후에 레이업 그러나 득점은 인정되지 네. 않았어요. 좀 네, 마지막 레이업이 좀 소심했네요. 네. 네. 김용리 선수의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득점은 DSB가 성공을 했습니다. 1대 0으로 앞서간 DSB. 네. 김철 선수가 또 영리하게 그렇죠. 신윤아 선수의 네. 발에 맞추면서 맞습니다.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네. 팀 우주원의 공격. 그러나 타이트한 수비에 막히면서 네. 다시 한번 공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초 남은 상황. DSB와 팀 우지원. 사실 DSB가 3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9승 그렇죠. 4패고요. 네. 팀 우지원이 공동 네.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NIS가 1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남일건설. 남일건설에는 예, 그 부산 KT를 이적했죠. 안양 KGC에서 네. 김민익 선수의 형인 김용옥 선수가 뛰고 있는데요. 네. 상당히 뭐 하드한 플레이를 또 하더라고요. 예. 남궁준수의 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그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5대5 농구를 하던 선수들 입장에서는 3x3의 네. 반칙이 좀 관대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예, 분명히 관대하죠. 네. 그런 부분의 표현을 남궁준수가 굉장히 잘하잖아요. 네, 그렇죠. 판에 대한 어필을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네, 어필도 잘하고요. 네. 네, 쇼맨십이 상당히 많은 선수입니다. 네. 팀 우지원이 지금 1분이 채 지난 상황에서 네. 3개의 파울을 범하고 말았어요. 그렇죠. 어쨌든 예. 저 팀의 개인기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신유나 선수가 쫓아가서 다시 한번 신유나 선수의 몸에 맞았습니다. 네. 팀 우지원의 공격. 네. 지금 거의 탐색전을 하고 있죠. 네. 팀은 지금 네. 5분 30초 동안 하나의 골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골 밑 네.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남궁준수의 리바운드. 그렇죠. 김용희 네. 2점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잡는 김철. 아우 스피모브 이후에 페이드어웨이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실시간 네. 바이올레이션이죠? 네. 네. DSB 공격. 예, 김철 선수의 컨디션이 예, 아주 예, 좋지만은 않네요. 예. 여기서 파울. 팀 우지원이 네. 파울이 좀 많아요 초반에. 그렇죠. 4개의 파울을 범하고 있어요. 예, 약간 이제 실린더 룰이죠. 어쨌든 실린더를 너무 많이 침범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파울을 지금 불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득점까지 성공하면서 네. 2대 0으로 앞서간 DSB. 김우지원 완벽한 오픈 네, 찬스. 찬스죠. 두 네.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신유나 리바운드. 네. 그 DSB 같은 경우에는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용희 던집니다. 네. 잘 봤어요. 네. 수비에서 지금 계속 좀 그 공간을 많이 노출시키고 있는데 예. 지금 아쉽게도 네. 팀 우지원이 지금 그 공간을 네, 득점으로 좀 연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궁준수가 네. 본인의 진가를 보여줬고요. 리바운드 그렇죠. 우지원이 가져갑니다. 네. 3대 0 상황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지금 네, 팀 우지원이 좀 끌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슈팅 성공률이죠. 네, 거의 지금 득점이 야투율이 많이 떨어지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야투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간은 지금 수비에서 공간은 상당히 많이 지금 공격에서 공간을 많이 지금 창출을 시키고 있는데 있는 반면에 어떤 슈팅 성공률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득점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DSB는 거의 원샷 원킬로 그렇죠. 모든 시도가 예, 거의 골로 연결이 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득점에 성공하는 팀 우지원. 지금 뭐 거의 한 10번째, 한 12번째 만에 처음 지금 득점에 성공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오준교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신윤아, 여기서 스틸 성공. 다시 한번 팀 우지원. 심판을 굳이 쳐다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휘슬이 불리기 전까지는 경기를 계속해서 해야 하는 선수들이겠습니다. 오준규 선수는 아마 지금 그 광주의 수피아 여고가 있거든요. 네. 예, 거의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그렇군요. 그랬을 겁니다 아마.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번에 DSB의 첫 번째 파울이 불렸고요. 오준규 선수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수피아 여고 코치 이름이 오준규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맞겠네요. 네. 제가 또 예, 팀은 또 광주를 거점으로 하고 있는 팀인데. 네 맞아요. 예. 광주 거점 스포츠 클럽입니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공격 이어가는 팀 우지원. 2점 슛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DSB 같은 경우에는 좀 집중력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좀 있어 보이죠. 3대 3. 네. 자 뒤에서 잡았다는 판정. 파울이 네. 이제 5개째입니다. 네. DSB는 좀 집중력을 좀 끌어올려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분명히. 3대 3. 2점 슛 장면이었고요. 이제 DSB 신윤아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반칙이 울렸습니다. 네. 이제 6개째 파울, 다음 파울부터는 그렇죠. 팀 파울이에요. 신 선수가 상당히 파울을 잘 이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커링 플레이 성공하면서 득점 성공한 DSB 4대 3. 예, 작년 올해 있었던 그 피바 투어에 국가대표로 나갔다 왔고 하다 보니까 어떤 3x3의 그 타이트한 룰 속에서도 어떤 것들이 파울콜이 불리는지에 대해 상당히 잘 알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안웅현 선수가 교체돼 그렇죠. 들어온 DSB입니다. 다시 한번 2점 짧았고요. 잡아내는 팀 우지원. 오른쪽에서 김찬호 안웅현의 리바운드. 네, 뭐 아직 3x3 같은 경우는 정확한 룰이 없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적의 조합은 지금 DSB가 갖춘 조합입니다. 세 명 다 슛을 한 195 정도 이상의 신장이 되고 190에서 195가 신장이 되고 예. 저 선수도 비롯해서요. 그렇죠. 예, 리바운드와 슛을 던질 수 있고 리바운드 참여율이 가장 좋은 선수들로 구성되는 게 최적의 조합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DSB 선수의 조합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남궁준수, 신유나, 안웅현으로 이어진 그렇죠. 이 세 명의 조합. 또 예. 보시면 남궁준 선수가 지금 키가 2m 가깝고요. 네. 신유나 선수가 프로필이 195 정도 되거든요. 네, 네. 뭐 안웅현 선수 역시도 그 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합으로는 지금 예, 좋은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로필 상에 나와 있는 키로는 남궁준 선수가 정확히 2m. 네. 신유나 선수가 193cm고요. 네. 네. 안웅현 선수가 187cm입니다. 187이요. 네. 아, 그보다 좀 더 돼 보이는데 좀 작네요. 네. 잘못 나왔나요? 아, 모르겠습니다. 예. 자, 팀 우지원이 수점 성공하면서 6대 4 이제 2점 차입니다. 네. 안웅현 네. 왼쪽 신유나. 신유나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파울을 얻어내는 동작을 그렇죠. 자연스럽게 잘 하고 있어요. 네, 상당히 잘해주고 있죠. 네. 팀우지원 네. 2점 던져야죠. 네. 근데 어쨌든 조금 더 어떤 수비 관련된 집중력을 끌어올려야 예. 자신들이 좀 더 좋은 성적을 또 가져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남궁준수 돌아서면서 네. 슛 들어갔습니다. 역시 뭐 하드웨어가 좋고요. 세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포스트업에서 득점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안웅현 선수는 외곽 쪽에서 많이 뛰어다니고 있고요. 네. 신유나 골 밑에서 득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뭐 DSB의 주요 공격 루트는 남궁준수와 저 신유나의 엘보를 활용한 포스트업이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신유나는 계속 파울을 잘 얻어내고 있고 남궁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레어비든 네. 또 플로터든 골밑슛으로 이어지면서 득점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저런 실수가 일단 또 주눅이 들었다는 표현도 나올 네, 수가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김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슈팅이 좀 들어가야지 좀 신이 나는 선수인데 지금 슛 성공률이 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떤 자신감 떨어지고 마음도 조급해지고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도 김용희 선수가 커링 플레이를 성공하면서 네. 신유나 선수가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장면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죠. 여유롭게 더블 클러치까지 그렇죠.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좀 매력이 소심했죠. 네. 네. 첫 번째 장면이었는데 다시 한번 신유나 여기서 다시 한번 이번에 또 오펜스 파울이에요. 팔을 넣었죠. 네. DSB 오펜스 파울. 어쨌든 예, 그 팔을 팔을 사용하는 어떤 동작에는 상당히 예, 예민하게 파울콜을 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점 슛까지 성공하면서 이제 점수는 한 점 차. 네. 신유나 골 밑으로 가지 않았고요. 네. 자 지금은 두 선수가 조금은 강력하게 엉키는 모습이었어요. 김철 선수였는데요. 네. 네,
신경전이 대단하죠. 네. 어쨌든 양팀 선수 모두 농구를 좀 아는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뭐 심판들의 눈을 벗어난 예, 그런 어떤 그 동작들이 좀 있거든요. 네, 다시 네. 한번 보시죠. 지금은 네. 골 밑에서 네, 개표 선수가 좀 뭐 엉겼네요. 네. GSB가 자유투 네.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이제 팀 파울이 걸렸어요. 팀 아, 우주원은 그렇죠. 예. GSB에게 자유투 두 개를 헌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치명적이거든요. 3S3에서 그렇죠. 자유투는 네. 신유나의 자유투 2구 2구도 들어가면서 9대 6으로 앞서갑니다. 바로 던지죠. 우지원 남궁준수 리바운드 안웅현 남궁준수 직접 돌파할 때 김찬호의 반칙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길목을 막았다는 판정이죠. 저 선수는 여름에 영광에서 MBC배 농구에서 3x3를 했거든요. 네. 그때 대학생 그 광주지역 대학생 대표로 나왔던 선수입니다. 남궁준수가 자유투를 시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을 보시면 어떻게 파울을 부는지가 좀 답이 나오실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면 같은 실린더를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이 부딪히는 동작들은 5대5에서는 파울이 불리지만 3x3는 불리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선수를 향해서 힘을 써버리는 경우에는 파울이 불리고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의 구분점을 주고 보시면 조금 더 시청하기에 좀 좋으실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농구 경기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중간 또 김우석 기자님의 농구와 개론도 함께하고 네. 있기 때문에요. 많은 시청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보시는데 좀 혼돈을 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옆 코트에서 펼쳐지고 있는 네. 그 벽을 넘어서 그렇죠. 가면서 네. 심판부들이 많이 당황을 했어요. 아, 예. 이렇게 돌발 상황이 펼쳐질 뻔했습니다. 예. 역점 차에서 팀 우지원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안웅현, 남궁준수와 신유나가 앞쪽 양 사이드로 펼쳐져 있고 그대로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뭐 지난 대회 때는 안웅현 그 5대5 대회죠. 클럽리그 챔피언전이었죠. 네. 그 당시에는 좀 안웅현 선수가 상당히 그 슛 성공률이 좋았던 것 같은데 네. 예, 오늘 조금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5대5랑 3x3 아, 본인 또 장기가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 완전히 같은 농구지만 네. 완전히 다른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0대7 석점차 네. 이제 3분 정도 남은 경기 안웅현 아직까지는 성공률이 그다지 좋지 못한 안웅현 킥볼 인정이 됐어요. 신윤아 선수는 그렇죠. 절대 안 맞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디오까지 그렇죠. 네, 뭐 프로에서 뛰었던 네, 그. 네, 얼마나 억울하면 비디오를 신청을 하겠어요. 네. 정말 안 맞았다. 아, 좀 그 항의가 해본 솜씨죠. 네. 네. 그러나 심판의 네. 판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지원의 공격 네. 2점 슛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 선수는 정말 안타까웠던 게 항상 이제 KBL 2군 리그를 하거든요. 네. 2군 리그를 하면 SK 소속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항상 뭐 20점, 25점에 리바운드 10개, 15개씩을 해냈던 선수거든요. 네. 근데 이제 1군 리그에 가면 일단 사이즈가 193, 뭐 195 정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외국인 선수도 있고 그리고 뭐 또 1군의 선수들은 거의 2m 가까운 선수들이거든요. 네. 한국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활약이 좀 저조했고 결국에는 이제 은퇴를 선택을 했던 예, 그런 좀 나름 화려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이 3x3 코트에서는 그 꿈을 다시 한번 펼쳐 보이고 있는 그렇죠. 신윤아 선수입니다. 11대7 역점차 다시 한번 골 밑에서 득점 성공합니다. 12대7 템포가 이제 슬슬 빨라지고 있습니다. 2분 정도 남은 경기 상황 왼쪽으로 던집니다. 두 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네요. 예. 12대 9 석점차. 네, 어쨌든 되게 앞선 경기와 다르게 좀 템포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네, 하지만 예, 점수는 그 내용은 상당히 박빙이고. 예. 일단 DSB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신윤아와 남궁준수가 버티고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 많이 드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뭐 어쨌든 여기 나온 팀들 중에는 네임밸류로 전혀 딸리지 않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경기 내용이 상당히 박빙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석점차 팀 우주원 이제 2분 정도 남은 시간 동안 역전에 성공을 해야 합니다. 오른쪽 탑쪽 남궁준수 앞에 두고 돌파.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어요. 공격권은 어디로? DSB 볼로 인정이 됐습니다. 1분 54초 네. 남았고요. 안웅현부터 네. 남궁준수 자, 또 포스트업을 하죠 또. 네. 팀 우주원은 3명의 선수가 모두 골밑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돌아서면서 와, 슛! 저걸 막아내기가 네. 또 시작이죠. 네.
언제 오늘은 안 하나 싶었는데 네, 그러게요, 오늘도 예. 카메라를 향해 그래. 하트 사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까먹지 않고 심판에게 항의하는 줄 알았거든요. 카메라를 찾는 거였어요. 팀 우지원은 9개의 파울 하나만 더 하면 이제 공격까지 넘겨주게 돼요. 치명적이거든요. 어쨌든 되게 유쾌한 선수입니다. 예, 네. 뭐 이런 좀 어떤 그 큰 틀에서 변화라고 할까요? 예, 저런 네. 변화들은 상당히 바람직하죠. 예, 또 자유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15대 9를 만들고 있는 DSB. 사실 지난주 클럽 대회에서는 남궁 선수가 뛸 때와 안 뛸 때를 가려서 뛰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은 일단 초반에 열심히 뛰어주고 그렇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사실 뭐 3x3는 뭐 그렇게 할 여유가 없죠. 네. 네. 너무 빠르게 진행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요. 그때는 뭐 거의 축구하듯이 농구를 했죠. 네. 수비를 하든가 공격을 하든가 네, 그렇게 하나랬죠. 지금처럼 수비 공격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자유투 두 개 네. 석점 슛, 2점 슛에서 슛 동작에서 자유투가 인정이 됐습니다. 네. 15대 9, 6점 뒤져 있는 팀 우지원. 그렇기 때문에 자유투가 더 중요했었는데요. 그렇죠. 1구가 네.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이 장면인데요. 네. 안웅현 선수의 파울. 그렇죠. 사실 이번에 나눠서도 들어가지 않았을 확률도 높았을 것 같은데. 네. 네. 지금도 림에 맞지 않으면서 네. DSB의 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1분 30초 남은 상황. 15대 9, 남궁준수. 모션 한번 취해보고요. 예. 그렇죠. 안웅현 예. 2점.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나누면 자유투 근처에서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남궁준수 골밑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팀 우지원의 리바운드 2점 들어갔습니다. 예. 아 4점 차죠. 네. 네, 1분 8초고요. 예, 조금만 집중을 하고 슛률만 좀 높아진다라고 이거는 좋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에어볼. 네. 네. 결국 안웅현 선수가 자진해서 교체 사인을 보냈습니다. 안웅현 선수가 뭐 보셨지만 5대5 게임에서는 상당히 좀 능력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예, 3대3에서는 그렇게 큰 예, 그만큼 3대3과 5대5 농구에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컨디션이 또 좋지 않아 보이기도 네, 하고요. 그렇죠. 네. 자 지금 또 앞선 상황에 대한 심판과 네. 오준규 선수의 네. 의견 충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뭐, 지금 저 심판분하고 예, 오준규 선수는 아마 그 벤치와 감독 사이를 많이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일반 대회에서는. 예, 그 동작 이후에 오픈 찬스 두 점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면 15대 그렇죠. 13. 예, 지금 TSB가 막 계속 말씀드렸지만 조금 예, 그 어떤 네임밸류에 대해서 게임을 좀 루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은 또 홀딩 파울이에요. 잡았다는 예, 파울. 루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어떤 추격전을 허용하는 그런 예. 한 7점 차까지 앞서 있었는데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2점 차. 그러니까 계속해서 볼을 던지다 보면 분명히 그 팀은 3점에 자신감이 있다던가 평균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해서 어떤 부분에 DSB가 오늘 수비를 좀 약간 루즈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팀 우지원이 공격에서 확률이 높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점차가 벌어졌었는데 마지막이 되면서 팀 우지원의 어떤 공격의 슈팅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접전 양상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팀 우지원이 이제 열 번째 파울을 범하면서 자유투 두 개와 볼 네. 소유권까지 네. 주어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네. 16대 13 석점 차 김용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신유나 돌아서면서 슛 들어갔습니다. 17대 13 이게 거의 그죠? 엔딩 그리고 블락샷까지. 네.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주고 네. 있습니다. 넉점 차 이제 남은 시간은 29.4초. 김철 외곽으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신윤아의 리바운드 급할 것이 없는 DSB. 그렇죠. 이제 급하게 할 이유가 없죠. 남궁준수 네. 김용희 남궁준수 샷클락 3초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팀우중원 10초 남은 상황 왼쪽 그 동작 이후에 단독 돌파 들어갔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네.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DSB가 팀 우지원을 17대 14로 석점 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일반부 오늘 첫 번째 경기를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지금 4차 대회까지 하면서 양 팀들이 뭐 거의 다 모든 이제 전력 분석이 돼 있을 거예요. 이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의 어떤 그 분석이 끝난 입장에서 만났고 DSB는 어떤 외곽에 대한 수비를 좀 줄였고 네. 반면에 예, 팀 우지원은 외곽 수비가 높았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장점이 나타나자면서 패하고 말았고요. DSB는 그 자신들의 공격력을 확실하게 활용을 하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1대 14로 DSB가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경기 NIS와 3명 ENC의 경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까지 저기 어디냐 네. 인천전자랜드에서 연동을 했었습니다. 신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분 리그에서는 당할 정도가 없는 센터하고 일반부 대표로 나와서 이렇게 또 열심히 좀 활동을 하시고 있습니다. 거의 뭐 노장의 투혼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 네. 선수입니다. 자 이제 제스비가 시작하자마자 네. 자유투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좋았죠 커팅 테스트 이후에 레이업 그러나 득점은 되지 않았어요. 김용욱 선수가 뛰고 있는데요. 네. 상당히 뭐 하드한 플레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남궁준세 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5대5 농구를 하던 선수들 입장이 다시 한번 공격 이어간 김우주원 2점 슛 깨끗하게 들어가 3대3 2점 슛 장면이었고요. DSB 그냥 나중에 한 195 정도 이상의 신장이 되고 190에서 195가 신장이 되고 네. 안정적으로 이어진 그렇죠. 이 세 명의 조합 네. 어쨌든 보시면 남궁준 선수가 지금 키가 2m 가깝고요. 네. 신장 선수가 190 는 성공률이까지 좋지 못해 나면 킥볼 인정이 됐어요. 신윤아 선수는 절대 안 맞았다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만 비디오까지요. 프로에서 뛰었던 네. 네. 얼마나 억울하면 비디오를 신청을 하겠어요. 왼쪽으로 던집니다. 두 점 들어갔습니다. 근데 GSB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신윤아 남궁 선수가 버티고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그렇죠. 팀 우주원의 세 명의 선수가 모두 골밑에 상대를 하고 있어요. 돌아서면서 슛. 나가는가. 네. 또 시작이죠. 네. 언제야? 오늘은 안 하나 싶었는데 네, 오늘도 네. 카메라를 향해 하트 사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까맣지 않고 심판하게 항의하는 오늘 일단 초반에 열심히 뛰어주고 그렇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사실 뭐 스키만 있으면 뭐 그렇게 할 여유가 없죠. 네. 네. 근데요 그렇죠. 의도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실 이번에 나갔어도 들어가지 않았을 확률도 높았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주원의 리바운드 2점 들어갔습니다. 안은혜 선수가 뭐 보셨지만 5대5 게임이랑 상당히 좀 능력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예, 3대3은 저는 감독세를 많이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요. 일반 대회에서 대구 동작 이후에 오픈 찬스 2점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면 15대13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어떤 추격전을 허용하는 그런 예. 한 7점차까지 앞서 있어 신윤아 돌아서면서 슛 들어갔습니다. 17대13 이게 거의 예, 그죠? 그리고 블락샷까지 네.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주고 네. 있습니다. 그 동작 이후에 단독 돌파 들어갔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네.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DSB가 팀 우지원을 17대10 네 여기는 다시 안산입니다. 자 이제 NIS